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조금 멀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 믿음을 가라앉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라앉아 있는 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 동시에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합니까? 아멘으로 반응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퀴즈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잘 맞춰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너무 쉽나요? 성경 등장 인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 사람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다니엘 맞습니까? 다니엘이죠. 다윗이죠. 속지 않으시는군요. 다윗 이야기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한 명 등장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죠? 아, 네, 맞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살아있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강자로 가기 전에 요나단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사울은 나를 죽이려 하냐고. 그때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부탁을 하나를 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다 죽을 건데 혹시나 다 죽어도 우리 집안에 혹시 남겨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죠. 이때 다윗과 요나단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언약을 맺어요. 다윗은 이날부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조가 죽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죠. 한 나라가 몰락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어떤 전쟁을 치르냐면 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절대 살려두지 않죠. 다 죽여야지만 새로운 왕조가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에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주전 931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왕조가 21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 210년 동안 쿠데타로 9번이나 왕조가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게 되었던 거죠. 다 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피의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가족들을 죽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챙겨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 죽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 왕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여러분 뭘 하는지 아세요?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통곡하며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를 들었던 백성들이 의아해한 거죠. 기뻐해야 될,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다윗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인품에 감동을 먹죠. 이 사무엘라 3장에 보면 이 사울의 오른팔이었던 아브넬이 투항에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데 아브넬에게 감정이 많았던,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이 그를 올 때 쳐서 죽여버려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이 복수의 현장을 다른 앵글로, 그냥 카메라 앵글을 조금 다른 앵글로 돌려서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 아브넬이 지략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위험한 인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사전에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였다면 잘한 행동입니다. 후한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이 또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한 행동이 뭐냐? 그는 또 슬퍼하며 노래를 지어 애통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그 백성들을 누가 봅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 중에 이런 백성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투항할까? 말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윗의 인품을 보면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다윗에게로 찾아와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당연히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줍니다. 다윗의 나라는 죽이고 숙청하고 제거하는 방법이 아니라 품고 거두고 챙기며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큰 품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큰 품으로 사람들을 포용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은 큰 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품을 가진 만큼 다윗에게 채워주시는데 다윗의 나라는 빠른 시간 안에 태평성대를 이루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안정을 찾았는가?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 마음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300명의 스파르타 군과 몇십만 대군의 페르시아 군이 상대를 하는데 이 스파르타 군이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된 마음이에요. 다윗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 되고 결집되면서 어떤 전쟁을 나가도 그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합니다. 다윗의 전쟁에 대한 용병술이 뛰어나서 그가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의 하나 된 마음에서 온 결과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을까요? 분명하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얼마나 강성했는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위로는 다메섹과 아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요. 오른쪽으로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있었어요. 아래는 뭐가 있었냐면 아말렉이 있었어요. 이 모든 땅들을 점령했다라고 사무엘하 8장에는 지명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다 치르고 안정화되었을 그때 다윗이 저녁에 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별멍을 때리죠. 별멍. 들어보셨습니까? 별이 빛나는 그 밤에 멍 때리고 있는데 별똥별이 딱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별똥별을 보고 있는데 자신의 내리를 딱 스치고 지나갔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급하게 신하를 불러요. 여봐라. 그 소리를 들었던 신하가 무릎을 팍 꿇어 엎드리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으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한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우리 왕은 달라. 그러면서 그 충성심에 최선을 다해서 고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찾아라. 여러분,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울의 집에 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시바입니다. 이름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맞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시바 어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시바를 앉혀놓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시바가 이러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그가 뜸들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다리 저는 자. 분명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었으면 무비보셋이 해야 될, 시바가 해야 될 대답이 뭡니까? 네,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바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있기는 있는데 다리 저는 자. 당시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말은 그 사람은 장애인이라서 궁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바의 이런 말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그 사람을 챙길 필요도 없고 왕궁에 들일 생각도 말고 그냥 지금처럼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바가 이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의도로, 이런 의도로 바꿔서 이야기했다면 그는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어떤 의도냐? 이 다윗이 왕정의 안정을 찾았지 않습니까? 사울 왕가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 의도였다면 시바의 말은 괜찮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바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분명하게 다윗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려고 한다. 시바는 왕궁에 드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하죠. 무비보셋은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손자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가당치 않아요.
이 말을 통해서 므비보셋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취급을 받고 그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무시하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물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암미엘도 사람 이름이에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로드발이라고 나오는데 로드발은 지명이에요. 어떤 지명이냐? 풀 하나 나지 않는 황무지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비보셋이 어디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진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왕가의 자손이 지금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므비보셋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사울의 가문에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이렇게 버려진 인생을 사는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다리를 절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리도 한 발만 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다윗의 부름에 끌려오듯이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는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므비보셋이여. 그 말을 들은 므비보셋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과 므비보셋이 이렇게 여러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앵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올려서 므비보셋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왕의 아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로 므비보셋이 태어나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그 나이, 들판에서 천방지축처럼 이리저리 뛰어놀면서 그렇게 웃음꽃 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살이에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이 삼촌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그 비보가 전달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웠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들을 살려둘 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분주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할 길이 없어요. 다윗의 칼에 죽든 블레셋의 칼에 죽든 결국 죽을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걸어마 나 살려라 이러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므비보셋의 나이가 5살입니다. 그를 업고 간 유모가 실수로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가 떨어질 때 두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떨어질 때 어떤 큰 충격을 받았던지 아니면 정신없는 상태, 지금 피난민 아닙니까? 정신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떨어진 아이를 미처 못 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4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므비보셋은 그렇게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로드발, 황무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버려진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요. 그를 지키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두 발을 절어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가 이제 혼자 생존해야 될 방식을 터득해야 됩니다. 왕가의 사로아침에 도망자가 되었고 왕가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면 그는 죽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도 없이 고아로 살아갑니다. 므비보셋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몸도 성치 못해요. 거기에 그가 살아가야 될 곳은 버려진 땅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고 몸도 아프고 버려진 땅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힘든데 므비보셋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았더니 다윗 군대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로드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을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당장 다윗에게 가자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므비보셋의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그때가 왔네. 내가 죽을 날이 왔구나.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지금 궁으로 므비보셋이 그렇게 끌려와 있는 거예요. 다윗 앞에 꿇어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벌벌 떨며 죽은 자 같은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부르는 소리에는 울림이 있었을 거예요. 무비보셋! 이렇게 하지 않았고 무비보셋아. 다윗의 음성을 무비보셋이 듣는데 자신이 생각한 음성이 아니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이 바로 대답합니다. 네,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단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 집안 사람들을 다 지켜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난다. 이제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너희 아버지 땅과 사울에게 속한 땅과 모든 것을 너에게 돌려줄 테니 너는 더 이상 로드발에 살지 말거라. 그리고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왕자가 될 것이다. 나의 왕자와 똑같은 옷을 입고 왕자와 똑같은 식탁에 앉아 먹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 생명을 지켜주마. 여러분 다윗이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무비보셋의 감동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감동을 먹겠죠. 진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진 인생을 살았는데 드디어 무비보셋 가운데도 먹구름이 걷히고 청명한 하늘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은혜. 무비보셋에게 지금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은혜가 뭐냐면 헤세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습니다 왕자요, 고맙습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무엇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는데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이미 로드발에 버려진 그 순간부터 죽은 삶이었습니다. 죽은 나를 어찌 돌보시려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도 죽은 자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섯 살 때부터 누군가 주입시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에게 지금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무엇이 임했습니까? 헤세드가 임했어요. 언약 중에 가장 강력한 은혜가 바로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 죽은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어요. 소생케 되었단 말이죠. 저는 바라기는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무언가 해결돼야 살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분들이 계십니까? 갑자기 오미크론의 이 확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는 다윗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잃어버린 삶을 내가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돈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죽은 놈에게 무슨 돈과 권력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무비보셋에 임하자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빼앗겼던 왕자의 신분이 살아났어요. 조상의 땅이 회복되었고요, 찢겨진 옷을 입었던 그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그에게 왕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이 회복됩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니까 죽어버린 모든 것이 살아나고 신분이 살아나고 소유가 살아나고 옷도 살아나고 밥을 먹는 위치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뭐가 회복됐죠?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토지가 회복되었고 어두운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로드발에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에게 임한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면 신분이 회복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풍성케 하십니다. 이게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밀려왔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가 밀려오는가? 제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은 그가 한 것이 있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무비보셋은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 그가 한 것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비보셋에게 임한 이 은혜는 온전히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임한 은혜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혜택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누리는 거죠. 우리는 무비보셋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구원한 것은 요나단 때문인 것처럼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 공로의 값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는 공짜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여러분, 은혜의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은혜인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깰 수 없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은혜가 뭐냐?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한 번 맺으면 끝까지 가는 은혜예요. 여러분, 둘째는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걸 행했어요. 도와줬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럴 때 그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입었다 라고 얘기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때 사용하는 은혜가 바로 라함이에요. 세 번째 은혜가 뭐냐면 헨입니다. 우리 집에 넷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 넷째가 있죠. 네, 넷째가 있습니다. 이 넷째가 감기에 걸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약을 먹으면 사탕 하나 줄게 라고 제가 했더니 아이가 약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누구랄까요? 우리 홍일채 목사님, 그 아들 소리가, 딸 소리가 자기도 사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게는 사탕을 제가 두 개를 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호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사탕 하나 더 줄게 헨이나 내가 요나단을 봐서 이번만 살려줄 테니까 너 로드발 가서 조용히 살아, 요런 정도로 본다면, 자비 정도로 본다면 라함이겠지만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매직을 언약을 기반으로 너의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날마다 궁전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는 이 언약은 헤세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또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을까요? 그 아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구원이 박탈당해도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중간에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창세전에 한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맺은 언약 때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고 이 약속을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죽음으로 완성시킨 그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언약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자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토록 하겠다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할 자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구원할 여러분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의 약속에 기초한 언약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요? 사라지지 않는 은혜예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은혜란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닮고 싶을 때가 있죠. 지금 10년이 되어서 창세기를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닮고 싶고,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 모세를 보니까, 아, 나도 내 인생에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세를 닮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닮고 싶은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닮고 싶은 희망사항이지 사실 저희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랑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요? 몸이 멀쩡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멀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멀쩡했습니까? 아니에요. 눈이 있으나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입이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지 못했고, 귀가 있으나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손이 있으나 봉사하지 못했고, 발이 있으나 전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우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바로 두 발을 걸으면서도 무비보셋처럼 살고 있는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의 두 다리로 천국의 문을 한 발짝이라도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왕궁에 들어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가 다윗의 말 한마디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요. 장애가 있어도 다윗은 그를 아들로 삼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좌우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은혜 중에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내어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쓴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서 이 다윗 왕가의 식사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식사하는 종소리가 땡땡땡 울립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상석에 다윗이 와서 앉아요. 그리고 먼 곳에서 쿵쿵쿵 이러면서 발자국 소리가 울립니다. 제일 먼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자신감 있게 생긴, 멋지게 생긴 암논이 들어옵니다. 그가 들어와서 다윗의 왼쪽에 앉아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오는데 암논의 눈치를 쓱 한번 보더니 그의 옆에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다말이에요. 조금 후에 한 사람이 또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고개도 들지 않고 이 안경을 낀 채 큰 책을 보고 이 책에서 눈을 뗄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도 다시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조금 후 복도에서 울릴 정도로 암논보다 더 크게 쿵쿵쿵 하면서 들어오는데 발자국 소리를 내는데 그의 머리카락을 보니까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없는 정도의 찰랑거림을 가지면서 들어오는데 그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날 특별한 손님을 초청했어요. 이 다윗과 함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정말 동고동락했던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이 요압 장군을 초청했습니다. 그날도 요압 장군이 중엄한 딱 표정으로 다윗을 지키기 위해 딱 한번 살피면서 그의 다윗 옆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앉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앉게 되자 성질 급했던 이 압살롬이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올 사람 다 왔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자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그때 얘기합니다. 아직 아니야. 사람들은 다윗의 말에 당황한 거죠. 도대체 누가 남았냐. 속으로 눈치를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정박한 소리를 복도 끝에서 깨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어봤더니 목발 소리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자신감 없어서 자신이 그 자리에 가도 되는지 이 목발을 통해 그 소리가 전해지는데 그가 가까이 오고 식탁에 아직도 고요함이 머물고 있는 그때 문을 딱 엽니다. 모든 왕자들이 일제히 시선이 문을 향해 고정이 돼요. 그곳을 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제 식탁의 자리에 앉자 다윗이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자. 그러면서 다윗 왕가의 식사가 시작되는데 이것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두 글자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격 없는 우리가 천국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 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을 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저녁 시간이 됐어요. 땡땡땡.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가장 상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긴, 아주 긴 모습만 봐도 품위와 교양이 느껴지는 이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딱 예수님께 목례를 하고 예수님 옆에 앉습니다. 조금 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아주 예쁘게 생긴 얼굴에 빛이 나는 여러분 에스더가 들어와서 앉아요. 복도 끝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키가 작고 아담한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환한 얼굴로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수금 연주를 하는 거죠. 음악 연주가 빠지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쿵 거리면서 탱크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내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누구지 금세 알아차리는 거예요. 문이 딱 열리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베드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티를 내면서 자신의 자리를 앉으면서 음식을 빨리 먹자고 아 배고프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머리가 빛나고 이 배가 벨록 나와가지고 바울이 들어옵니다. 이 바울이 옆에 아주 큰 책을 가지고 와서 계속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특별한 한 사람이 초청되어 왔는데 천상계의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을 지키며 식탁 자리에 앉습니다. 배가 고팠던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막 뜯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다 굴기 전까지 기다려 라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하셨군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표정이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안 왔는지 보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올 사람이 누구야?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그 소리만 들어도 자신감 없는 소리.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들어도 그 발자국 소리에는 세상 고된 인생을 살고 온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데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에스더도 미가엘도 다 문을 향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왔을까요?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갈 수 없는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먹을 수 없는 자격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자로 칭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무비보셋이 고백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개 같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홀로 외롭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그 모습까지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손 내미셔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하더라.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는 인생이라고 혹시 여기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공로 없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사라지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린 다시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식탁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번 명절 가운데도 이 은혜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